하는 동안 폭발 피해를 중첩이 쌓이는데 주기적으로 폭발 피해를 중간은 중첩이 쌓이는데 이게 매중첩 무기 공격력 135%에서 최대 100중첩이면 1350%네? 기술룸 부풍 500%? 채널링 자원이 25% 공격을 감소? 결의? 잠깐만 결의가 뭐였지? 아 결의가 그거 아닌가? 그 신념의 진원이 위 안에 있으면은 몹들 데미지 상승되는 거 그거 아닌가? 아 결석이네 그거는 결의가 아니고 응? 결의 뭐지? 결의 이거 데미지 감소 지속시간 4초 디버프로? 맵히는 건데 원래 적중기술은 상관없었어요 적게나 그냥 발동 아닌가? 왜 피해가 적중기에서는 상관 있나? 어떻게 훈련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속성 스킬 사용 시 아닌가? 내부 쿨 문제 아닌가? 왜 피는 상관없는데? 왜 피는 제가 알기로는 적중 개수랑 영향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요? 아, 그럼 적중 개수가 영향이 있었구나. 하도 안 써가지고 왜 피는. 내부 쿨 조정 안 당하면 요즘 소외 당할 건데 세 번. 예, 적중계선 무관 맞을 거예요, 매피는. 내부 쿨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부 쿨이 이제 상승됐다는 건데 그렇다 세번 돌면 한 줄기 나온다면은 그 내부 쿨을 3분의 1로 줄여 주는 거네.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범피아만은 우레 오딘 현재로서는 아마 우레 매피? 뭐 매피의 오딘? 뭐 일단 결의가 이제 디버프로 영향을 주는 기술 효과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디버프 스킬 몹들이 받는 피해 증가. 아 결의에 원래 보시면 결의에 보시면요. 결의에 보시면 이제 몹들이 데미지를 감소해주는 디버프 스킬인데 원래 가지고 있는데 디버프로 영향을 주는 기술 효과가 추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주도권은 아시죠? 주도권은 이제 그 민첩에 기반한 이제 그 강인함이었는데 주도권은 삭제되고 원래 새로운 스킬이 들어왔는데 뭐 이상한 영어 이름이어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원래 기존에 있던 테스트 서버에 있던 거는 삭제되고 재설계 됐는데 80% 이상의 생명력을 가진 적에게 피해를 주면 4초 동안 공격 속도 15% 증가. 화분 세 주기 적중기술 생기도 뭐 딱히 상관 있나? 화분이 뭐 어차피 뭐 딜링 기술인데 뭐 적중 개수 한다고 해서 뭐 악원 안 쓰는 것도 아니고 큰 상관 없어 보이는데 적중 개수는 화분은 어차피 적생 자체가 이제 적중 개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전사 샷건 트리에서 이제 그 샷건의 화분이 이제 적중 개수가 생긴다고 하는데 안 맞는 거하고는 상관없을 건데 맞는 거는 뭐 특수한 아이템 끼고 발동 확률 아닌가? 근데 어차피 샷건 트리에서 뭐 발동 확률 올려주는 아이템 쓰지 않잖아. 아군, 무기는 아군 무조건 들 거니까. 지금 인벤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주도권이 일단, 이제 그, 일단 말 그대로 주도권은 뭐 예전대로 그냥 삭제되고요. 이제 민첩에 기반한 이제 그 방어도 올려주는 건 삭제됐고, 새로운 스킬 들어왔는데 그것도 이제 다시 또 재설계돼가지고 4초 동안 공격 속도 증가해 준 거. 부두술사는 이제 산성구름이 이제 도피해서 화염피해라 시체폭탄? 어 이거 화염피해로 바뀌네 시체폭탄이 이거예요 시체폭탄이 어떤 거랑 이거 몹들이 그 이거 아마 이거 그 독데미지였는데 그걸로 바뀌는가 보네 화염피해로 바뀌는가 보네
잔판 까는 것 같은, 레이저, 이제 레이저 잔판 까는 것 같은, 그것이, 그, 뭐지, 뭐 있더라. 보시는 것 같이, 이거예요, 이거. 산성고는 시체폭탄 이건데, 이거 레이저 같죠. 제가 클베 때 이용하던 건 제일 좋아하던 기술이었는데, 이게 화염피해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화염피로 바뀌면 또 여전히 잘 쓰겠다. 자, 저 기술 진짜 마음에 들었었는데. 저 기술 진짜 좋아했었어요. 클베 때도. 도피에서 냉기구름으로 바뀐다. 생구름, 도피에서 냉기구름? 아. 메뚜기 때가 이제 그 사정벌이 밖에 있다면 이동해서 시전하게 되네. 아, 이거 처음에 시전할 때 그 거리가 넓게 있으면 간다 이게 아니고 맞았을 때 그 몹이 그건가? 다음 이제 몹이 죽고 나가죠. 다음 몹한테로 갈 때 다음 몹으로 갈 때 그 이동 거리가 이동해서 시전하게 됩니다. 이 사정거리 밖에 있다면 이동해서 시전하게 됩니다. 아, 아니 그 아, 제자리에서 쓰지 않고 일단 독침이 이제 기술은 마비치면서 도피해서 네, 뭐 속성피 바뀐 거 밖에 없고요. 기술은 세기침이 도피해서 물리피해로 변경. 뭐 속성 바뀐 거 밖에 없고 뭐 데미지 늘어난 거 없고. 예,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맞는다 이게 아니고 기술을 시전하면요 몹한테 아마 접근하는 것 같아요. 접근 자동으로 접근하러.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네. 감 생각이고 그건 아니네. 일단 한번 써볼게요. 나중에 그 접속되면. 접속이 안 되니까 뭐 비전 보주는 이제 무공이 이제 증가했고요. 300 공전 보주도 이제 무공이 상승했고 데미지 30% 꼴랑 업그레이드 시켜줘. 뭐 어디다 쓰란 말이야? 50% 상승이네? 기술은 순간 삭제. 무기 공격력이 700% 증가? 기존 509%에서? 기전 경력가 이제 그 채널링 기술 그 뭐지 매초당 이제 최대 아 최대치 수치가 있구나. 그냥 무한정으로 이제 그 데미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전 경력가 야 이건 뭐야 이거 기술은 죽음 기전 경력 죽음의 꽃이 뭐야? 뭐지? 힌텐 수도는 많이 사라질 거야. 왜냐면 폭장 데미지가 민첩도 영향 받을 거니까. 이제는 이거 비전 경류에 제가 비전 경류가 도트 기술은 아닌데 뭐야 이거? 아 비전 경력 자체가 아예 도트 기술로 바뀌네. 채널링 기술 아 진짜 도트기란다 이거 채널링 기술로 바뀌네. 죽음의 꽃이 제멋대로 나가는 마렉탄을 발사하고 마렉탄이 방치정할 수 없지만 대면 좀 주는 피해가 마렉탄이 이제 그 죽음의 꽃이 이제 그 최초의 근데 지멋대로 나간다는데 이거 뭐 데미지 높아봐야 뭐지? 이거 뭐지? 아 아예 비전 경력 자체가 스킬이 싹 다 바뀌네. 네, 채널링 기술이 이제 중첩되는 게 아니고 계속 공격력이 상승하다가 딱 맥시멈치에 도달하면 그 데미지 일정 그냥 말뚝띠를 하라.
말뚝딜을 하라 이 말이에요. 데미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사를 뒤에서 보호하고 앞에서 몸빵 딜러 탱커나 이제 그 CC기를 가진 애들이 계속 몹들 상태 이상 걸고 법사가 뒤에서 메인 딜링을 하라. 지금 보시면 폭장 데미지가 너프됐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마 대균열에서는 아마 이제 사냥 속도가 사냥 시간이 길어질 거니까 메인 딜러 그 어마어마한 이제 그 폭딜이 가능한 이제 그 법사 데미지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10초 동안 패하는데 이거 감생해보니까 1200%에서 370씩 올라간다 하면 대충 10초가 아니라 5초 정도겠네. 6초. 아, 5초 정도네. 5초. 5초 정도는 그 자리에서 말뚝딜 해야 하네.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끊기는지 모르겠네. 일단 법사는 대폭 상향인 것 같아요. 균열 6단계에서는 모르겠지만 대균열에서는 대폭 상향인 것 같습니다. 폭장이 지금 너프 당해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바뀌었네. 최대 데미지를 이제 가는 식으로 바뀌었네. 기술의 엔트로피. 이것도 채널링 기술. 채널링 기술 자체가 바뀌었네. 에너지 폭발 데미지 대폭 상승. 에포. 근데 워봉이 없는데 뭐 어떡해. 기술로 연쇄 반응이 520%인가? 연쇄 반응? 에너지 폭발의 연쇄 반응이면 이건가? 이거 원래 쓰는 거네. 연쇄 반응? 야, 그200% 상승이면 크다. 총 3번에 5번까지 쳐가지고 6번 발동되는데. 아, 9번인가? 5번은 못 먹어봐가지고. 태섭 패치에요. 연쇄 반응 기술론 말살이 이제 팀 말살. 이거는 데미지 상승 그 대폭 상승이네. 지금 에폭은 진짜 어마어마한 대폭 상승인데 일단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일단 F5는 진짜 거대한 어마어마한 상승이고요. F5 법사. 근데 워봉이 없으니까 문제고 냉기 갑옷. 냉기 갑옷은 이제 무공 28. 이거는 그냥 뭐 애교 수준이네. 마리텐 이제 그 적을 관. 근데 원래 마리텐 적을 관통하는 거 아니야? 원래 적을 관통 안 했나? 이상하네. 원래 적을 관통했지 않나? 시간이 더 필요해. 원래 관통하잖아, 이렇게. 아, 화염만 관통. 나머지 룬도 다 관통된다 이 말이구나. 야, 근데 점화법사 이거 하락이네. 3회면 중첩되네. 대신 한번 점화 찔러놓고, 한번 점화 찔러놓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얼음도 예, 관통이란 말이야. 얼면서 관통? 이게 근데 그 중첩과 최대 지속시간이 갱신된다 이 말인즉슨 일단 점화 한 번만 찔러놓고 나머지 화염 이제 에폭 같은 거 에폭 점화법사 있잖아. 에폭 점화법사 어떤 이제 그 점화 이제 에폭 점화 이제 에폭이 이제 화염으로 찍어버리면 그 데미지 주는 게 계속 중첩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 에폭이 중첩된다 이 말이 아니고 마력탄으로 중첩되어 있는 이 데미지가 계속 리셋돼 가지고요. 계속 그 3회 충전 이제 중첩되어 있는 게 데미지가 계속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입힌다 이 말인 것 같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류의 하얀 피해를 입혔다는데 그 하얀 피해가 중첩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점화에 대한 이제 그 아 이거 점화만 표현하네. 아, 죄송해요. 마력탄의 점화만 모든 룬도 다 이제 관통한다 이 말이 아니고 점화만 이제 마력탄은 원래 적을 관통하고요 불태워서 3초 동안 130% 화염 피해. 운석 낙하 데미지 상승. 서리 강선이 이제 그 서리광선도 이제 서리광선도 채널링 기술. 그러니까 채널링 원래 기술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 대폭 상향되네. 이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폭장이 너프 당해가지고 이제 그 한 무리의 몹들하고 싸울 때 그 사냥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대기열에서 그러면 이제 5초 정도는 돼야지 최대 데미지가 도달하는 이제 채널링 기술들의 위력이 과연 5초가 지나야지 최대 데미지로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이제 시너지를 일으킬지는 일단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여전히 고행 6단계 이런 난이도에서는 못 쓰겠고 했어요. 테니 패치는 지금 됐어요. 방이 안 잡혀서 그렇지 지금 방이 안 잡혀서 그렇지 천둥 갑옷이 이제 데미지 상승 20% 정도. 기술론 천둥 갑옷의 기술론 감전사고도 데미지 상승. 초월적 존재가 비정력 생성. 패시브의 초월적 존재를 말하는 건데 이거 원래 2였는 걸로 기억하는데 맞네. 2 초월적 패시브가 2.5로 증가했고요. 미츠가의 군주열이 이제 첫째 숫자에 남들이 죽였는 몹들 개수도 포함돼가지고 10스택이죠. 아마 10스택 쌓일 때마다 데미지 터뜨리는데 이제 그 자기가 죽이지 않아도 남이 죽여도 되는가 보네. 응? 이거 뭐야? 헐? 이거 바뀌었네? 맹렬한 돌진 기술 추대미, 제가 알기로는 이거, 기술 추대미 양성 거대 무기, 이제 무기에도 붙는 대로 바뀌었네. 근데 그래봐야 뭐, 데미지 많이 나오나? 좋은 건 좋은 건데 맹렬한 돌진이 원래 기술 추대미. 잠깐만요, 이거 머리하고 신발 아니었나? 아니 레코르 세트 레코르 불멸이 아니고 레코르 세트. 잠깐만요 좀 보죠. 저거 좀 봐야겠다. 내가 착각하나? 아, 맹렬한 돌진 스킬 추댐 자체가 없었네. 맹렬한 돌진 그 스킬 추댐 자체가 그 장비에 붙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양성 거대 무기 가슴 어깨에 붙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진류 데미지랑 같은 이제 그런 부위의 붙기로 바뀌고요. 추가로 양성 거대 무기에도 붙는 식으로 양성 거대 무기를 이제 상향시키기 위해서 양성 거대 무기라 하면 야만연사 전용 아이템이에요. 뭐 용광로 이런 게 된다 이거 아니고 야만연사 전용 무기. 양성 무기 거기에만 되고요. 선조에 기한 기술 피해 증가도 마찬가지로 가슴 어깨 양성 거대 무기 붙일 수 있고요. 대지의 힘이 이제 다시 야만 용사 다시 돌아왔어요. 패시브 대지의 힘을 넘어 이제 발동하는 지지의 분노 생성이 이제 다시 도약 세 번 통해서 지진 깔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분노를 채우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이제 그 야만 용사 가지고 있던 그 롤백 됐어요. 이거 진짜 길이 해줬어야 했는데.
레코르 세트, 레코르 유산이 이제 맹렬한 돌진을 입히는 피해 유형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로 이제 맹렬한 돌진에 기술룬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기술룬을 넣어 주셔야 하고요. 그 넣는 기술의 룬에 따라 가지고 이제 데미지가 룬에 따라 가지고 속성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그 마법사의 이제 그 마인 변신하고 똑같아요. 마인 변신 룬 이제 아 마인 변신하고 비슷한 거 비슷한 마인 변신 비슷하게 바뀌네. 예전 같으면 기술룬 넣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제 넣는 기술룬에 기반해 가지고 속성이 정해지고요. 근데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성전사의 악의 운명에 이제 추가되는 빗줄기가 적중계수를 생성한다. 이거 샷건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이제 천주 스킬트리 에서 악의 이제 그러니까 빗줄기 이제 화분을 쓰잖아요. 화분이 이제 더 적중계수를 생성한다. 그러면 이제 화분을 이제 천주에서 아마 화분을 이제 껄끄럽게 될 거예요. 화분 너프 샷건 너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화분 맞을 거예요. 제 생각인데 그 샷건 트리에서 적중계수는 아무 이유 없었고 아 신성한 대인 신성한 대인 때문에 맞네. 샷건이 이제 적생하고는 조합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편이니까 제칸보르드 축복받은 방패가 적중계수를 생성한다? 이건 무슨 말이지? 축방이 적중계수를 생성한다? 연설은 때문인가? 원래 이거 근데 이거 때문에 알았네. 원래 적중계수가 없었구나. 이건 몰랐었네. 악의 운명이 이제 적중계수가 이제 화분이 적중계수가 생긴단 말은 이제 신성한 데이 그 신성한 데이브란 신성한 데이라는 패시브가 있는데 보시면요. 신성한 데이라는 패시브가 잘 보시면 신성 피해를 줄 때마다 최대 생명력의 1%만큼의 생명력을 회복하는데 이제 적중계수가 생겨가지고 때릴 때마다 예전에는 무조건 찼는데 이제 때릴 때마다 차는 게 아니고 적중계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때릴 때마다 그 적중계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신성한 데이 이제 그랑 조합이 그렇게 좋지 않아졌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제캉보르드 적중계수 생성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지는 일단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악마 사냥꾼의 우잔이 공수포 새로운 속궁이 하나 생기네. 연발 사격의 매초 피해가 연발 사격? 데미지 상승? 최대 4중처? 아즈 트라스커의 주먹이 재설계돼가지고 폭장이 이제 죽었을 때 생성되는 폭발 피해를 75에서 100%. 아즈는 이제 거의 뭐 필수네. 예전같이 뭐지 그 아즈는 이제 거의 필수가 될 것 같네. 마법사의 불세 장식은 예고했던 대로 다시 재설계돼가지고요. 적의 하얀 피해를 입히면 그와 동일한 피해를 3초에 걸쳐 입힙니다. 무기 공격은 최대 3000%까지 중첩. 3000%까지 이제 그 도달하면 이제 3000%까지 중첩이 도달하면 적은 죽을 때까지 불태워요. 그러니까 3000% 찍어놓고 그냥 마을 가도 될 거야. 아 마을 가면 안 되나? 맵 한 바퀴 뺑뺑이 돌고 오면 될 것 같다. 6세트 보너스. 적에게 하얀 피해를 입히면 그와 동일한 피해를 3초에 걸쳐. 불세, 풀세 끼고, 뭐, 에폭 법사 할 일은 없겠네. 재감이 안 되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운석 낙하 법사? 정도? 6세트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낀다는 게 다른 좋은 아이템들 여러 가지를 다 포기해야 하니까 적중계수라는 게요. 적중계수라는 게 그 발동 확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발동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동 확률. 발동 확률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지? 아 그 발동 확률 맞죠. 발동 확률. 적중계수. 적중계수가 0.3이다. 만약에 내가 그 소용돌이를 써 가지고 10번의 타격 횟수를 가지는 소용돌이를 썼다.
거기서 적중계수가 적용 0.3이나 하면 3, 10번 중에 3번만 그 스킬이나 아이템 옵션이 발동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적중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중계수가 등장했던 이유가 스킬들 간의 이제 형평성을 위해서 어떤 스킬은 뭐 10번 타격횟수로 가지고 어떤 기술들은 한 번의 타격횟수로 가지는데 적중계수는 이제 스킬들의 형평성이 없겠죠, 그러면? 10번 타격해가지고 적생을 빨아들이는 거나 한 번 타격해서 이제 적생이 한번 적중시 생명력이 예로 들어가지고 적생이 뭐 이제 그 발동된다고 하면 전부 다 10번을 타격 횟수를 가진 기술을 쓰겠죠. 각 스킬만의 이제 각 스킬들 간의 형평성을 강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적중계수라는 이제 그런 그 적중계수라는 이제 그런 그 적중계수라는 하나의 이제 그 형태가 생겼습니다. 거울공이 이제 추가된 마력탱이 적중했을 때 적중계수가 생성되는 식으로. 마력탱에도 이제 적중계수가 생겨. 추가 마력탱에도 적중계수가 생기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를 주는 거. 아, 아이템들 이제 특수 발동 아이템들의 막시무스 그 꼬꼬마 아저씨 그니까 그 악마는 화염 속성이 아니고 DPS 기반한 이제 비례한 데미지였는데 이제 속성 피해를 받네. 오딘도 이제 번개 피해, 속성 피해 받고 그러면 우레도 있을 건데 우레도 이제 속성 피해 받고 이거. 저번 패치 때, 저번 테스업 때 이럴 때부터 우레 폭풍 이제 번개 피해가 받고 있다, 그거 아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템도 모조리 다 그 속성 피해 받네. 막시무스, 달빛도 비전 피해, 셰퍼도 번개 피해, 재앙 화염 피해, 전격검도 번개 피해. 이제 속성 피해를 정확히 이제 전부 다 속성 피해가 영향을 받는 식으로 바뀌네. 이게 버그였네. 확실하게 버그 맞네. 다른 용무 중 상태로 뭐 플레이어 방에 입장할 수 있던 문제 해결. 아, 이거 좀 잘했다. 세트 아이템을 위한 새로운 미니맵 아이콘 추가되었다네요. 대균열을 위한 파티 차크. 이제 공방에서 보시면요, 대균열 이제 그러니까 공개 게임에서 태그 난투 열쇠지기 차원 균열 이제 균열이죠. 이게 생성됐다 이 말이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이 차이점.